자, 접속 부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접속 부사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모의고사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때가 거의 다가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 위에 있는 거써 있죠? 그쵸? 다써 있죠? 접속사는 절과절을 연결하는 거고 접속 부사는 부사야. 접속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만 연결하는 건데 이 부분도 돼 있나? 봐보세요. For example은 뜻이 뭐냐? 문장은 T가 아니에요. 얘들은 T여야죠. 요 For example의 뜻이 뭔지, however가 뜻이 뭔지 이런 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T라고 쓰시고요. For example이 그래서 꺽쇠잖아요. 전명구라. 그러니까 얘가 부사라고요.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접속사니 접속부사니 이런 말들이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게너 인생에서 덜 불편해질 거야. 나도 정치 얘기를 잘안 하다 보니까 어저께 뭐 수업하다가 예를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디야? 월봉고? 2학년? 1학년? 수업하다가 경제부총리인데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가서 그 사람 뭐 책이 뭐지? 경제기획원 장관인가? 하여튼 뭐 이러고 있는데 자꾸 말을 해가지고 오늘 아까 나왔길래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낮에 TV 뉴스 보더니 나오길래 아 경제부총리구나 참 맞아. 내가 자꾸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에 안 붙어 있어서 그쪽으로 문외한인 사람이 아닌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뭔 얘기하는 거냐? 접속사니 접속부사니 하는 말이 네 입에서 자꾸 나와가지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는 뻔한 얘기. 내가 껄핏하면 그래서 대답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이건 접속 부사예요. 절과절을 연결하지 못해요. 내용적으로만 연결해요. 예문 봐볼게요. People use gestures in various ways. 아, 이게 좀 책이 두꺼운데 끝나가니까 좀 불편하네요, 이게. 카메라 위치가. 어, 이거 거꾸로 됐다. 밑에 저 숫자가 나오면 안 돼. 저 위에 나와야 돼. 자, 그래서 People use gestures 이렇게 좀. 확실하게. People use gestures in various ways.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스처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the listeners nod. nod는 고개를 끄덕거리다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표시죠. When they want to show, 뭘 보여주고 싶을 때 nod.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끄덕 이거죠. 이거 yes를 얘기하는 거예요. That they understand, 이해한다. What the speakers talk about. 스피커스가 그 연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what은 의주동이네요 이건 지금 무엇을 말 what은 명사니까 어바웃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지금 그거 할 상황은 아니고요 이 연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때 고개를 끄덕거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앞에 문장과 for example이 들어있는 문장의 역학 관계가 뭐냐면 얘가 주제문이고요 얘부터 이거에 대한 예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에 있는 글이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모의고사 수업할 때할 겁니다. 토플 예문 가지고 할 겁니다. 대단한 건가요? 아, 대단한 거 아니야. 그 쉬운 버전으로 바꿔서 하겠다고. 토플 라이팅 같은 거, 그러니까 에세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해본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그게 수능에도 적용이 돼요. 내가 만든 방식들이에요. 지금 하려는 말은 뭐냐? For example이 나오면요. 이거 잔뜩 있어요. 자료가 9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어요. TSI라고. 그 자료에 For example 같은 게 가득 차 있어. 그거 다 외워놓으면 너 고3까지 모의고사 풀때 많이 도움 돼요. 그거 할 거예요. 예, 그것만 하면은 다 되나요? 아니. 단어가 돼야지. 단어가 안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잔뜩 나왔는데 For example 앞에가 주제야. 토픽 센텐스야 근데 여기 모르는 단어가 7개 있으면 어떡할 건데? 답을 네가 어떻게 찾을 건데? 여기는 해석이 됐어.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로만 되어 있는 1번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단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야. 그리고 수능은 문법 문제 빼고 전부 다 패러프레이즈, 즉 단어 문제야. 단어가 안 되면 게임 어려워요. 자, 갑시다. 그래서 하려는 말은 요 문장하고 절과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데 요 단어 때문에, for example 때문에 요 문장과 요 문장의 역학관계는 얘가 주제문이고 얘는 supporting sentence, 즉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supporting sentence라 그래요 영어로는
얘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나오는 문장인 거예요. supporting sentence는 하나 말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nod는 그렇고, shake가 나오면, when they want to show that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 speakers talk about. 그럼 되겠네요. nod는, 봐봐. 이게 nod고요. 위아래로 흔드는 거. 이건 yes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shake거든요. 이렇게 하면 모른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리스로 가면 거꾸로 돼요. body language, sign language, 저런 gesture 이런 말들이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요. 이게 언어다 보니까 영어가 언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너희는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요 꽉새 치고 이렇게 연결했으면 얘는 세모 치고요. 왼쪽으로 화살표 하면 요 말 앞에가 주제라는 거. 이거 나오면 그 앞에가 주제라는 건 네가 고3 애들하고 수업하는 걸 한번 봐야 돼.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심지어 for example 생략되는 예문들이 나오거나 그걸 니네가 나하고 하면서 for example 생략된 것 같아요 라고 말이 나오면 너는 내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아. 보통 고3 1학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선생님 여기 for example 생략된 거예요? 오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주제겠네요. 오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하산할 때가 됐구나. 이게 고3 1학기 때 보통 나오죠. 그때까지 안 된 애들도 많아. 그때까지 이거 한 번도 실험 안 해보고 그냥 졸업하고 헤매고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깨달은 애들도 있겠죠. 접속부사 however 돼 있는데요. 얘는 접속부사로 쓰였을 때 그러나고요. 복관부로 쓰이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P320 거기 가면 있잖아요. 필기에 이거 빨간색 필기에. however가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나예요. 복관부로 쓰이면 복각관계 부사로 쓰이면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예문이 뭐였니? however high the price is I will buy it. 그거였죠? 이게 복합관계 부사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320페이지까지 쓰세요. 그래야 네가 나중에 혼자 나중에 볼 거 아니니. 그러나 있는데 요런 말들이 있는데 요건 실제로 우리가 because 인데서 했었어요. 아 거긴 아니구나. TSI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요. 봐봐. When Charlie was young. 찰리가 어렸을 때 he liked painting. 그림 그림을 좋아했다. 그러나 he studied law in university and became a lawy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법을 공부했었고 대학에서 그리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however가 나오면 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거고 주제는 얘 다음이 주제. 이건 100%야. 이건 100% 얘들아. 제일 노골적인 게 나온 거 지금. 이거 말고 잔뜩 있는데 이거 100%. how 그러니까 글을 보다가 그 한 8, 9줄 되는 글에 중간에 however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읽어도 돼요. 심지어. 그리고 그 문장이 이게 이 문장이 주제예요. 표시에. 저게 그렇게 중요해요? 너 한 고3 돼가지고 옛날에 저런 방법을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너 생각에는 문법 좀 해가지고 학교 때려치고 나온 것 같아. 단어를 어근식으로 좀 할 줄 알아서 때려치고 나온 것 같아. 내 수업의 가장 장점은 모의고사야 실제로. 그 방법은 내가 만든 방법이라 되게 잘난 척하네. 아니 나중에 운 나빠서 나랑 수업하게 되면 알게 되고요. 운 좋으면 중사 끝나고 마무리되면 그 얘기했잖아 왜. 삼성고 1학년 다닌 애가 여름방학 때 찾아온다고 그 저기 모의고사 수업 들으러 온다고 얘기했잖아. 에이 되게 뭐 말을 안 믿어. Therefore 그러므로 얘 오른쪽이 주제죠. 왜냐면 그러므로잖아요. Since 이건 뭐 예문 볼 필요 없고요. 그러므로나 이거 봐보라 뭐 consequence 다 있는데 그거 다 handout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주제예요. 요 말 나오면 이게 보통 마지막에 나오거든. As a result니 therefore니 henceforth니 뭐 consequently니 이런 거 나오면 그 오른쪽이 주제예요. 표시하세요. 넘어가자. 자 이 부분이 T라는 건 표시하시고요. 야 이거 뭐 단어 뜯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뭐 대단한 게 있니? In addition to, in addition, besides가 되는데 봐봐. In addition하고 besides가 되는데 in addition은 전명구니까 얘는 부사고요. besides는 전치사도 있지만 부사예요. beside가 전치사고 besides는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게다가요 둘 다 뜻이. 근데 in addition 옆에 to가 붙으면 명사 나와야겠네요. In addition, I will do this. In addition to that, I will do this. 이거거든? 얘가 나오면 얘 오른쪽이나 앞에 쪽이 주제인데
왜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그리고 뒤에 게더 강한 내용. 일본 우리나라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돈을 뺏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럼 일본이 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때려, 뭐지, 좀, 저기, 뭐, 돈을 뺏었다. 나쁜 짓이네. 죽였다. 나쁜 짓이네. 어느 게더 세? 얘가 더센 거야. 얘 양쪽이 주제고 얘가 더센 얘예요. 그렇게 돼 있다는 구조가. 인어디션 2하고 인어디션은, 그러니까 2는 얘는 명사 나와야 되고 얘는 부사니까 명사가 나올 수 없고, 2가 있으면 여기 명사 나와야 돼요. 얘는 요거 자체로는 전명구인데 전명구에다가 2 나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옆에 봐볼까요? I haven't made a flight reservation yet. 아직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지 못했어. 인어디션 거기다가 I have to extend the visa. 비자도 연장해야 돼. 그러니까 비행기도 예약 못했는데 더 심한 얘가 뭐야? 비자 연장. 이거 비행기 예약은 그 전화해가지고 예약할게요 그러면은 운 좋으면 바로 예약도 돼요. 얘는 비자 신청하려면 한달 넘게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 옛날에. 이게 더 어려운 거라니까. 이것도 안 되는데, 아, 이것도 안돼 있어. 너안 하자는 거 아니야? 여행 안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돼버린 거야. 얘가 더센 얘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니까. 사진 영약하고 인원지선 세모 찍어 오른쪽으로 화살표. 얘하고 얘는 같은 내용인데 얘가 더 심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더 심한 얘예요. TSI라고 하는 자료에 있어. 내려가서 On the other hand, 아 좋네요. 얘가 나오면 답은 두 가지예요. 이제 앞에 이거는 뭘 표시한 거냐 봐봐. On the other hand라는 말을 세번친 다음에 그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요렇게 해가지고 OP라고 돼 있어. OP가 뭐야? 전에 한번 쓰지 않았니? Opposite paraphrase. Paraphrase라는 단어도 외우세요. Paraphrase는 우리말로 하면은 표현 바꾸기예요. 패러가 같은이고 프레이즈가 말이고 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게. 내가 방금 말했잖아요. 수능은 문법 문제 빼고 다 패러프레이즈라고. 그러니까 저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 알아? 그거 문제예요. 단어가 엄청 중요하죠. 너 지금 고3 이 모의고사나 이거 던져주면 니네 몇점 맞을 것 같아? 거기 모른다는 형광펜 칠해봐 그러면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을걸요? 그거 다돼 있으면 그래도 해석은 된단 말 아니야? 단어가 가장 중요해. 니네 그래서 특강 다 들었지 니네? 봄, 겨울 다 들었죠? 아니, 여름, 겨울 다 들었죠? 그거 그냥 들으라 그러면은 다른 과목 특강 때문에 이러면서 못 듣는다 그러시는데 어,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 학생만 수업해달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그한 명들이 어떻게 수업하니? 다 운입니다. 그리고 그 특강을 받는다고 다 거기 있는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떤 놈들 보면은 대충하고 앉아있죠. On the other hand가 다른 한 손으로란 뜻도 있지만 반면이란 뜻이란 말이야. My song completely satisfied the judges. 내 노래는 완전히 만족시켰다요. 타동사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비동사가 없어요. 내 노래가 만족을 시켰어. 그 심판들을 무슨 경연대회가 붙은가 보네요. 반면에 they didn't like Jordan's at all. 그러니까 반면에 그들은 그 심판들은 조던의 노래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반대 내용이야. 그러니까 difference가 답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구조에서 on the other hand가 나중에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는 앞뒤 문장이 OP라고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게 어느 이게 얘가 주제거나 얘가 주제일 수 없어요. 어느 게 주제일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다 이거 쓰자요. 인어디션 오른쪽에다가 TS 쓰자. 더센 얘예요. 얘가 해석이 안 되는데 얘는 해석이 됐다. 어, 이거 답 찾은 거 너. 얘가 해석이 안 되는데 봐봐. 인어디션 앞에가 해석이 안 되는데 인어디션 다음에 해석이 됐다. 그럼 너답 찾은 거라고. 나중에 TSI에서 더 자세히 하고요. 가자. 여기도 이제 T라고 하시고요. 좀 쉽죠? Finally는 결국에란 뜻인데 오른쪽이 주제겠지. 아까 나왔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therefore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러므로처럼. 결국에 이거 옆에 주제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니? 이렇게 화살표만 칠해도 주제란 뜻이에요. 토픽 센텐스란 말이에요. 그냥 사건의 나열 중에 1단계 뭐하고 2단계 뭐하고 마지막으로 뭐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언어는 100%가 없거든. 그런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요. 주제문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나왔을 때 주제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가 직업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나왔는데 옆에가 주제일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한다면 너는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대체? 여러 가지 문법 사항이 되게 복잡하고 단어도 엄청나게 많은 어구를 가지고 복잡하고 모의고사도 푸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면서 복잡한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걸 시작하겠다니. In contrast는 아까 했던 on the other hand랑 같은 거네요. 앞에 뒤에 문장이 반대말이죠. 대조적으로. 와, contrastively란 말은 난 처음 보네요.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무식하다는 걸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 아니 안 나와. 내가 모르는데 나올 리가 있니? 맨날 고3을 가르치는데. In contrast 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반대말이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사진 정리하시고요. As a result는 여기 finally보다 더 훨씬 강한 이 오른쪽 무조건 TS죠.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게 주제겠죠. 오른쪽이 The typhoon swept the whole town. As a result, there were many victims of it. 그러니까 타이푼이 마을을 휩쓸었다는 게 주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쳤다. 이게 주제예요. 결과적으로란 말인데 여기와 여기에 인과관계도 되지만 이걸 전체, 이게 속해 있는 걸 전체에 주제일 수 있다고요. 내려갑니다. In other words란 말은 얘가 이제 앞뒤 문장은 이건 POP가 아니라 같은 말 나온 거예요. 봐봐라. In other words는 일본은 천인 공노할 놈들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놈 나쁜 놈. 얘가 더 쉽다니까 오른쪽에 표시해. In other words 나오면 7, 8줄밖에 다시 설명 들어. 7, 8줄밖에 안 되는 모의고사 지문에서 in other words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똑같단 말인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고? 주제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 어휴 좀 쉽게 해줄게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주제야. 표시해서 in other words 오른쪽이 같은 말이 앞뒤는 한번 봐볼까요? Several people who are suspected to lead the meeting are not going to attend the meeting에서 몇몇 사람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 회의를 주재할 거라고 여겨진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할 예정이래요. 다시 말하면 We have to arrange the meeting again. 다시 그러니까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리드할 만한 사람들이 못 오는 것 같아. 못 올 예정인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회의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간결하단 말이야. 더 얘보다 문장도 짧네요. 여기는 in addition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in addition 오른쪽에다가 more이라고 합시다. more 더 심한 얘가 나온 거죠. in addition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ts에 가까운 거죠. 얘는 more이고 얘는 easier고 연결해. more하고 easier하고 연결해. 저거 말고 실제로 이 핸드아웃을 해야 돼요. 이게 TSI가 많이 함유된 핸드아웃이라 지금 하지 않고요. 앞뒤로 꽉꽉이에요. 앞뒤로 꽉꽉 되어 있는 핸드아웃이에요. 너 이거 알고 고등학생 돼야 되더라. 여기 있는 말들 모르고 고등학생 되면 안 되더라. 접속 부사 시험 문제 있거나 however냐 in contrast냐 이런 거 아니 거기 있는 게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거 세상에 이런 것도 안 하고 고등학생 된다는 거냐 지금. 너 아는 거 많아. 어쨌든 여기 TSI에 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마덕터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종합 문제 풀어보면 되고요. 전치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치사라는 건 한자로는 읽겠어요. 나중에 그려. 아니 너 쓰지 마 이거. 영어만 하자 영어만. 한자 썼던 애들이 힘들어해서 나도 틀렸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 테이프 해서 다시 지운 거야. 프레포지션 하면은 PRE가 이전이고 포지션이 위치예요. 앞에 위치하는 품사란 얘기예요. 프레포지션은 우린 단어 끊어서 외우는 건 해봤잖아요. PRE 밑줄 치고 포지션 밑줄 치고 이거 전치사 쓰지 마세요. 한자는 전치사 즉 프레포지션 앞에는 아니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요.
TRE가 앞이잖아요. 포지션은 위치고. 그러니까 앞에 위치한 부사. 뭐 앞에 위치한 거야?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 아니야. 명사 앞에 위치해서 전치사라는 거 아니야? 앞에 위치하는 부사. 명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명구라고 꺽쇠치고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나하고 너네가 처음 수업하는 첫 시간에 하는 거 아니니? Look at me 가지고. 니네가 그때 전명구라는 말이니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부사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을 테니까.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이제 at, on, in이 첫 번째가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도 나오고 막 그래요. 이게 시간 얘기할 때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 이건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TV버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할 때 했던 거예요. at은 작은 시간, 중간 시간, 큰 시간, 긴 시간 뭐 이런 거 아니니. 연결해서 이건 뭐가 있니 솔직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전치사 할 때 할 거야 이거. 지금이잖아. 아휴 그래도 아주 이쁜 놈들이네요. 잘 버티고 여기까지. 맨날 이상 쓰는 아저씨 앞에서 참 어떻게 버텼다 야 태균아. 여기까지 올 때면 좀 지나면 이제 끝나가. 이번 달 안에 이거 지금 끝내려고. 많이 남았는데요? 아 이번 달 안에 끝내? 이번 달? 이번 달은 약간 그렇고. 하여튼 방학 안에 끝내려고. 방학 안에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늦지 않은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저기 돼 있는 게. 네, 한번 해보시고. 전치사는 얘들아 봐봐라. 전치사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큰 내용은 없으면서 여기 이제 핸드아웃 하나 큰 거 있고요. 예, 전치사 2 중요한 거 있는. 이거 보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있다. 저 뒷부분 가면 종합문제 직전에 백제죠. 백제. 백제가 나와요. 백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러면서 벙찐 표정으로 보는데 얘들아 앞에 봐. 전치사는 얘들아 감을 니네가 느껴야 돼. 감.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 요거 나와야 되는 거다라는 감을 느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니네한테 처음부터 강조했던 원어아라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아 이때는 이건가 보네. 헷갈려. 막 인이 맞는지 온이 맞는지 그 상황을 겪어야 돼요. 감을 느껴야 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법 문제에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치사 문제 가지고 어쩔 줄 아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이건 아예 수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언제가 문제입니까? 네가 영작할 때 틀린 내가 저거를. 문법 문제로 전치사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는 경우는 특수하게 왜 동명사 플러스 전치사 나오고 아니 전치사 나오고 동명사 나오고 있잖아. Look forward to 니 무슨 뭐 have difficulty in ing 니 이런 거 있잖아요. Spend time on ing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문법 문제 안 나와요. 전치사가 어디 나오냐면 영작하라 그러는데 전치사가 안 돼. 니네 GPW에서도 그걸 느꼈을걸요. 전치사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걸요. 그럼 많이 해야 돼요.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오른쪽 갑시다. 뭐 다 T라고 하고 싶지만 아유 너무 무의미하고. 자 여기는 이제 할 말이 좀 있는 게 있죠. 여기에 자 가볼까요. 자 at noon은 정오예요. 눈이 난 12시야. 밤 12시 뭐야? midnight이야. 이거 모르더라고 애들이. 그게 뭐예요? MID가 뭐야? 가운데잖아. middle. night는 밤이고 이게 자정이에요. 자정은 밤 12시. noon. 정오는 난 12시. 그럼 난 12시 넘어서 뭐라 그래? 오후를? afternoon 그러잖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뭐 이러고 쳐다보면 어떻게 얘들아. 모를까봐 물어본 건 아니잖아. midnight이에요. 그리고 얘들아 저녁하고 밤은 달라 얘들아. 저녁은 사람들이 아직은 즐길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 친구 집에 가서 뭐 같이 저녁 먹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고 밤은 자야 될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영작을 하세요. 그 GPW 보면 저녁에 같이 모이기로 했다 뭐 이러는데 나이트 쓰면 안 돼. 나이트에는 밤이란 말에는 자고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이브닝은 아직은 같이 회사 끝나고 저녁 때 와가지고 이제 뭐 가족끼리 얘기하거나 뭐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은 이브닝이고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거. 나이트는 잔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나이트하고 이브닝하고 달라.
At present, 현재란 뜻이고요. At the moment은 뜻이 뭐니? At the moment 뜻이 뭐니? 그런데 맞추다가 별로 없었어. At the moment 뜻이 뭐야? 한 단어로 now, 지금이라고 쓰세요. Now 해야죠. 선셋 옆에 sunrise 쓰시고요. 선라이즈, 선셋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뭐 그 얘기죠 뭐. 자, 다 썼으면 내려가서요. 별거 없네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뭐 별것도 없는 걸 막 시간 끌 생각은 없고요. 자, 오늘 특별한 특정한 날이냐 요일, 그리고 그날의 아침이나 해주고. 오늘 특정한, 이게 외워줘야 돼요. 오늘 특정한 날이나 요일이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On New Year's Eve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보면 Eve란 말이, 봐봐라. Eve가 원래 뭐의 줄임말이야 이거. Evening이란 말이야 이거. 이브닝이란 말의 줄임말이 이브야. 전날 밤? 방금은 이브닝은 저녁이라고 해놓고선 보통 통칭해서 전날 밤이라고 하니까 이브닝의 줄임말이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뉴이어스 이브. 올해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겠죠.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인가 뭐 그러던데. 그래서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날 노는 걸로 하기로 했다며. 크리스마스 날보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더 기분이 좋잖아요. 1월 1일보다 12월 31일이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날 저녁에 가족끼리 뭐 케이크도 좋고 뭐 먹고 싶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서 TV 보면서 무슨 연말 시상식 보고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 얘들아. 뭐 영화 같은 거 같이 보고. 애들이 너무 크면 그렇고 애들이 대학생이면 좀 그렇긴 한데 중고등학생이면 같이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뭐 가족영화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보면 좋은데 정신 나간 애들은요 중학생 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냥 돌아다녀 저녁에 저 막 번화가 이런 데 막 돌아다녀. 그거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집에서 엄마 아빠는 얘 어디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이러고 있고 그거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니? 친구랍시고 어울리고 다니면서 그게 좋아 정말? 하기는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이상한 건 아닌가 봐. 무슨 오늘도 아까 낮에 뉴스 보다 보니까 별, 아유. 이상한 인간들 많아서, 아유. 뭐, 그것도 뭐 되게 나쁜 건 아닌가 보다. 혼자 그 생각이 드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네. 아니, 별 인간 아닌 인간들도 많지 뭐. 그러니까 중학생 놈들이. 애 하나 붙잡고 막 두드려 패고 있잖아. 뭐, 씨. 가자. 그래서 On Christmas Eve 이렇게 되는데, New Year's Eve 이렇게 돼 있고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모르는 애가 있길래 써놓은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다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라고 발음하죠. J가 이응으로 발음되는 건 우리가 JYAN 하면서 했잖아. 현재 완료 완료할 때.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 가. 오해하지 마.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나중에 사진 정리하세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돼 있네요. 몇 형식이야? 손가락 4형식이죠. 너에게 기쁜 크리스마스를 희망해. 4V 써놔. 나중에 사진 정리하더라도 4V 써놔. Merry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만 결혼하는 거래. 야 그러면 크리스마스나 결혼하는 거야? 말단 소리 하지 말고. 얘는 형용사로 뜻이 뭐야? 즐거운, 기쁜이에요. A merry-go-round가 뭐야 뜻이? 회전목만 막 도는 거야. go-round 하면 기쁘다고요. 즐겁게 막 도는 거, 회전목만. 나도 애들 데리고 몇 번 타봤는데 정말 재미없죠, 저거. 그 놀이공원 가가지고 그거를 하나 쓴다는 게 너무 아까운데 애들이 어리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서 야, 무섭다 막 이러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오히려 지가 막 안 무섭대. 지 때문에 탔는데 아 재미없는데 이러고서 넌 막 키가 작아서 막 저거 못 탔마. 바이킹 앞에 가서 있고 막 어휴 바이킹이 그게 바이킹이 재밌니 얘들아? 어 그래? 나는 꼭 한번 보고 싶어. 바이킹 타면서 토해가지고 밑에 저 밑에 확. 미안합니다. 갑시다. 자 앞으로 바이킹 볼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될 거야. 와 소리 지르라 그러는데 왜 위에서 막 뭐가 쏟아지면 기분이 어떨까? 우와 가자 인더문이 나 그거 안 타요 바이킹. 인디애프터는 인더패스트 아까 인더프레젠트 있었으니까 얘는 티어 과거에 뭐 별거 없어요. 인더퓨처 인디 1980s의 끝에 스몰 S가 붙어 있으면 여러 개의 80으로 시작한 80, 81, 82, 83, 84, 85, 86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 복수를 나타내서 80년대에 처음 하는 거 아닐 테고요. 내려가자. 이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이게 니네가요 9페이지를 가면 아 7페이지를 가면 여기 오라고 써 있어 얘들아. 7페이지 가볼래? 이 책에 7페이지 가봐. 7페이지 하면 1, 2, 3, 4, 5형식 있는데 이 2번에 366페이지 가라고 써있지 않니? 돼있냐? 2번에 7페이지에 위에 2번에 Mr. Kim teaches English to us every Thursday and Friday 이렇게 돼있는데 every가 붙으면 부사가 돼요. 여기 전치사 붙으면 안 돼요. 366페이지라고 써놔. 너네가 운 나쁘면 나랑 안 같이 그 전치사 나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늘이네. 그날이 오늘이네. 죽지 말고 살아있으면 그날 온다 그랬는데 다시 얘기할까? 죽지 말고 살아있으면 수능 전날 밤이 와요 얘들아. 뭐? 왜 짜증내고 XX 하고 있어? 무슨 얘기만 하면 수능 전날 밤이래 저거. 엄마 그래서 봐보세요. 이 정도 왔으면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결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끝난 거예요. 큰 고생하셨네요. 이게 이제 니 거로만 들어가면 이제 복습만 하면 된다는 얘기. 그거 복습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까 every, this, that, last, next 빨간색 밑줄 치고 얘가 붙으면 부사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데이저다. every Saturday 돼 있고 이거 부사 이거 슬래시하고 on every Saturday 쓰면 안 된다 돼 있잖아요. this month인데 보통 월 앞에는 in 쓰는데 in this month 쓰면 안 되고 지금 해버려. last December, December 앞에 원래 in 써야 되는데 in last December 쓰면 안 된다고. 왜요? last나 this나 every가 여기 있잖아. 이 말이 붙으면 부사 돼버려요 뒤에 말이. 전치사 쓰면 안 된다고요. 전치사 다음에 부사가 나온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 말이 붙으면 부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last December 쓰면 되지 in last December 쓰지 말라고. 사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막 next Friday, next on Friday가 아니라 next Friday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예, 아, 야 좋다 야. 하지 말랜다 야. 하지마. 뭘 풀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자 가자 바이언틸 가봅시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쓸데없는 것도 많구나 이 책에 그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바이는 완료, 언틸은 계속 연결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뜻 쓰세요. 바이는 물결 표시까지 끝 느낌표. 인용보호 표시돼 있죠. 그렇게 해석하라고. 뭐뭐 물결 표시까지 끝. until은 물결 표시까지 쭉 물결 표시 계속 가라는 거야. until은 이 예문이 좋아요. 두 문장이 T인데요 좋아요. 해석 봐볼까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봐보자 얘들아. I will come back home by 2 o'clock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2시까지는 어떤 행위를 끝낼 거야. 집에 돌아올 거야. 2시까지 끝낼게. 얘는 I'll be staying home until 2 o'clock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여기에 until이냐 by냐 하고 come하고 stay하고 stay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아니니? 이형 형자의 무슨 유야? 힘유예요. 그 다 연결되어 있더라. 계속한다는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나는 집에 쭉 머물 건데, 그러니까 지금 머물고 있을 건데 쭉 해야 2시까지도 머물고 있을까 계속. 집에 2시까지 계속 있을 거니까 2시까지만 와. 넌 2시까지만 오면 내가 너한테 뭐 전달해 줄게. 2시까지 꼭 갈게. 그때까지 내가 가는 행위를 끝낼게. 알았어, 나 2시까지 쭉 계속 있을 거야.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백 홈하고 컴 홈의 차이를 여기 써놓은 거예요. 백이라는 말이 너네한테 의미를 좀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이것도 쓸 수 있네. I want my money back. 자, 봐보세요. 집에서 출발해서, 아침에 출발해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 수업 다 듣고 집에를 가요. 그럼 얘는 come home이에요. coming home, 집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집에서 학교를 가다가, 어? 스케치북 안 갖고 왔네? 다시 돌아가요. 그럼 이건 컴백 홈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무슨 이야기다 참. 서태지 아이들 노래 중에 컴백 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가출한 학생들 집에 돌아오라고, 자기가 그런 걸 겪었는데 보니까 집에 돌아오는 게 맞다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 듣고, 근데 그때 그 노래가 되게 유행이었었는데 그 노래 듣고 많은 애들이 가출한 애들이 집에 돌아왔다 그러던데, 그건 뭐냐, 집을 나와서 다른 데 이상한 데서 헤매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뭐 가가지고 제대로 뭔 일을 하다가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백이란 말의 의미는. 얘는 I want my money back.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내 돈 주세요인데, 이건 뭐냐면 백이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줬던 돈 다시 내놔. 내 거야. 다시란 뜻이 들어가요. 가다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 돈 원래 너한테 줬는데 너 나한테 물건 안 줘. 다시 내놔 내 돈. I want my money. 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백이 그럼 원래 내 거였다는 의미가 들어가요. 약간 차이가 나요. 백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요. 써놓고요. 나중에 사진 정리해서 티인가요? 아니 뭐 티야 이런 게. 여기 돌아올게 2시까지는 뭐 이런 거죠.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자, 여기 프랙티스에 프랙티스 4에 7, 8, 90 있죠? 프랙티스 4에 7, 8, 90 지금 풀어. 지금 풀어. 예, 7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7, 8, 90을. 자, 7번. John, tell me by until tomorrow whether you come to the baseball game or not. 태균아, 일단 by until이요? by가 맞죠.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그런 거 아니니? 이거 몇 형식이냐, 태균아? 손가락. 4형식이죠. 좌는 주어가 아니에요. 이거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면 얘들아, 텔미 주치고 4부이면 미미 주치고 아이오고 by tomorrow는 꺽쇠 되면은요 없는 건데, 디오는 뭐야? whether부터 끝까지가 내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니 오늘 시험 본 거 아니에요? 이거 타목절일 때 이때 whether는 뭐하고 똑같아? if하고 똑같은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잖아, 직접 목적어. 얘만 if하고 얘들이 같은 경우라. 오늘 시험 본 거 아니야. 내려가자. I'll be very glad if you can get here by until noon. 해석해봐 채연아. 나는 매우 기쁠 거야. 네가 만약 정오까지 여기 온다면, 그게 맞겠죠. 정오까지 쭉 여기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표시하시고요. by가 맞고요. My brother and I played computer games by until 1 AM. 승정아, 바이 until이야. 내가 지금 문제 풀려고 시간 줬잖아. 뭐해? by는 뜻이 뭐냐, 승정아? 언제까지 끝. until은 뜻이 뭐야? 언제까지 쭉이라고 했잖아 아까. 뭐가 답이야? until이죠, until. 1시까지 쭉 컴퓨터 게임 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계속 했다는 거. 밑에 you can keep this book from the library by until next week. 민지야, 답이 뭐야? until이에요.
왜 until이냐면 얘들아 이게 until이라는 걸 나타내면 내가 뭐하고 연결시킬 거야 until하고 뭐하고 연결시킬 것 같아 유민아? 어? 어? 아 크게 봐 안 들려 어? 이거 말한 거냐? keep? keep하고 얘들아 until하고 연결하면 되지 않니? 쭉 갖고 있어 이 말이잖아 유지하고 있어 그 말이잖아요 바이가 안 되겠죠 얘하고는 의미적으로 바이하고 언틴이 시험에 나온 적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저걸 아무 차이도 못 느끼고 살지 말라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비포하고 애프터 갑시다 이게 뭐야 중3권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자 가보면 니네 책 봐 자, there were several kids playing basketball at the court before 5 o'clock 이렇게 되는데 before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유민아 전치사야 어떻게 알아? before하고 5 o'clock 사이에 찢었어 지금 저렇게 뭐 쓰는 거야 저기다? 야 앞에 부분에 주어 동사 쓰라 그랬잖아 민지야 뭐 써야 돼? They were. 그게, 야, they were 써야 돼, 봐. 주어가 뭔데? there 쓰고 앉아있어. 뭐 하자는 노래 도대체? there이 어떻게 주어가 되니?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잖아. several kids니까. they were를 넣어봐서. before they were 5 o'clock. they were 5 o'clock이 말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5시야? 안 되는구나. 그럼 얘는 전치사예요. 했잖아 우리가 오늘 시험 본 거 아니야? Why라고 during? 밑에는 I had to turn off my cell phone before entering the room 방에 들어가기 전에 셀폰을 꺼야만 했었다 before하고 entering 사이에 찢어서 I was 왜 I was야? 승정아 요 I하고 head를 보고 시제만 과거형을 따서 비동사의 과거형 얘가 과거형이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인데 여기 비동사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I am이냐 I was면 I am이냐 I was냐만 구별하면 되는데 얘를 보고 I was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I was를 넣어요 I was entering the room 그럼 말이 되잖아요 내가 그 방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란 말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접속사예요 얘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너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한번 봐봐 저 전치사 접속사 구별하는 애들이 몇 명 있나 그 애들이 왜 여기서 다 일깨우고 나갈 수 있다는데 왜 안 하고서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헤매고 사는지 이거 뭐 큰 의미 없습니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자 야, 앞에 거 복습해 이거 다 쓸데없어 야 X표 하지마 무슨 비포 애프터 중2 때 나오지 저거 에이. 가자 4하고 듀얼링 갑시다 자 4는 듀어링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4는 특정하지 않은 기간 예를 들어서 숫자가 나요 4 다음에 아는 기간이고 보통 플러스 시간 아 숫자 나와요 숫자 나와요 4 다음에 숫자 나와요 숫자 2시간 한 달 이런 거 듀어링은 특정 기간 이름 나와요 얘는 플러스 이름 나와요 기간의 이름 쓰죠 기간 이름 그래서 보면 예문 가볼게요 이건 사진 정리하면 돼요 2시간이 한 달이 이런 거 숫자 나온다 이거죠 예문 가보면 I've been working with Sarah Sarah랑 계속 일해오고 있다 이게 S-E-R-A도 있고 이 스펠링도 있어요 Sarah가 발음이 똑같아요 물어볼 때 What is your name? 그랬을 때 Sarah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화에 보니까 With on H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 With on E 그러면 여기 S-E-R-A Sarah고 With on H 그러면은 E Sarah야 발음이 똑같아서 그래 With on E With on H 그래요 대화가 그래요 E 들어가 있는 거요? 아니요 H 들어가 있는 거요 With on E With on H Sarah, 발음은 Sarah예요. 그래서 with on H네요. H와 함께 있는 with on H 하나짜리 하나. 자, for almost a year에서 for almost a year 네모치고
얘는 4라서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얘는 듀얼링 나오니까 through가 나오면은 디스메스터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거 연결해서 T 하세요. 거의 1년 동안 그럼 4 쓰는 거고요. 이번 학기에 이번 학기 동안 그럼 듀얼링 쓰거나 throughout 써야 된다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본 적이 없어요. 나온 적으로 나온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외우라고 그래요? 아 그래도 아예 처음인 것처럼 그러지만 니네 고등학교 가면 그 고등학교 자습서에 다 써있어. 저거 보통 4는 플러스 숫자 나오고 이게 써있어요. 그때 처음 본다 그러지 말고 고3까지 끝내준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니? 너 대학 가면 영어 안 할 것 같니? 와일은 듀오링과 와일이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슬래시하고 와일도 써있네요. 얘는 이제 듀오링 다음에 특정 기간 이름이 수업 시간, 방학, 주말, 학기 다 이름이잖아요. 클래스, 비케이션, 위켄드, 무슨 뭐 디시메스터 뭐 이런 거. 아 이런 거 시험에 더구나 더 안 나와요. 사진 정리하세요. 넘어가자. 별거 없잖아. 야 고맙게도 저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저거 뭐 아휴. 어거지로 다 해야 돼. 무식하게 다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 얘들아. 하라는 건 꼭 해. 원활 할틀. 자 얘도 아까 나왔던 at, on, in의 장소 개념에서의 첫 번째예요. 이건 또 그쵸? 그럼 이건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했잖아. 이건 좁은 장소, 얘는 넓은 장소, 얘는 뭐뭐 위에 그거잖아요. 봐봐. on the stage였고 얘는 at the house였고 얘는 in the city였잖아요. 그거잖아요 뭐. at 비교적 좁은 장소, in 비교적 넓은 장소, on 표면에 접촉 하고요. 여기에 in 서울 스테이션인 at 서울 스테이션인데 그 바로에다가 in 서울 쓰고 요건 하세요. 별거 안 되니까 지금 필기합시다. 비교적 좁은 장소냐 비교적 넓은 장소는 장소냐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절대적인 개념이 어딨어. 언어는 그래요. 100%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잘 보이냐 민재야? 응. 어떤 애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확대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이 안 나오네요. 뭐 지 얘기하면서 농담하는데 노려봐 무섭게. 왜 그래 채원아. 확대해주세요 무슨 사모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확대해서 했더니만 없네요. 저기 보니까 뭐 루선마이너 막. 자 상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농담하는 거지 안 하는 놈들하고 니네들은 다 훌륭한 애들이야 기본적으로. 아우 진짜 뉴스 보니까 아우 나 진짜 씨. 아휴 여긴 해. 자 갑시다. 이런 학원 다니는 것 자체가 애들이 이상한 애들은 아니야. 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거지 나쁜 애들은 아닌 거야. 아예 질적으로 얘기를 같이 할 수 없는 애들. 그 TV에 나온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 아 진짜 씨. 야 이거 진짜 이면제다. 이게 뭐한 짓이냐. 자 갑시다. 자 장소가 되는 거에서 at은 주로 이런 거에 쓰인다니까 기준이 없어 얘들아. 자 일단 봅시다. at the top, at the bottom, 가운데는 in the middle, 그러면 맨 위에, 맨 아래에, 이 책의 맨 아래에 그러면은 look at the bottom of the page, look at the top of the page, 맨 꼭대기는 뭐라 그래? look at the very top of the page, look at the very bottom of the page 이런 거야. very가 들어가면 강조돼. 바로 그 가장 이런 거. in the middle 하면 가운데 봐. At the end, at home, at school. 뭐 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더 들어가면은 짜장면 배달하러 가는 거네요. At work. 야, 짜장면 배달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그 예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열심히 사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죠. 자, at work. 이거 at work 밑에 뜻을 하라 얘들아.
직장에서라. 이거는 일에서가 일 직장에서예요, 저기. 이거 하나 쓰자요. I 와 세상에 얼마나 급하면 세상에 work라는 단어 스펠링 틀리고 앉아 있어. 아. 이게 안경을 안 끼다가 끼니까 이제 안 끼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약 좀 이상해. 아. I work for 삼성. 이때 work는 이제 일하다고요. 이때 for를 써요. 보통 work for가 나 삼성에서 일해. 그럼 I work at 삼성이 아니고 I work for 삼성 쓴다니까. at work도 틀린 건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성이 어딨어. 내려가서 SE at a meeting. 얘는 발음을 써야 돼. 얘 발음이 뭐라 그랬냐 민지야? 가라지? 가라지는 아니겠죠. 가라제? 유민아 뭐라고 했던 것 같아? 처음 하나 이거? 발음 뭐냐 지현아? 이거 쓰세요. 거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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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센트가 두 번째 A에 있어요. 두 번째 A에 있어요. 거라지예요. 버러지가 아니라 거라지. 이거를 게라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는 말을 했는데, 옛날에 복자여고 1학년 여자애 중에 지금 그 애의 동생이 지금 니네하고 똑같이 중3이나 지금 다른 팀에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왔거든? 뉴질랜드에서 한 2년인가 있다고 왔는데 이걸 영국영어에서는 게라지라고도 한다고 그랬더니 걔가 다른 때는 별로 수업 열심히 안 듣는 것 같아 갑자기.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린 게라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맞아 뉴질랜드 뭐 이런 데에서는 영국영어 쓰기 때문에 게라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미국영어는 거라지 거라지 거라지. 거라지 세일이란 말은 어 야드 세일 같은 말이에요. 쓰세요. 야드 이 뜻이 뭐야? 야드 뜻이 뭐야? 마당이야 마당.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님비하고 핀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회시간에 배워요. 처음 듣는 거 아니지 태균아? 아니 척해줘. 님비족 뭐 핀피족 이런 거 안 들어봤어? 님비족이 뭐냐? 유민아? 뭐 하지 말라는 거. 뭘로 하지 말라고? 아 뭐 어렵다 그래. 뭐의 약자냐면 이거 니네 사진 정리해서 저기다가 써. 저 위에다가 님비족이라고. 님비는 뭐냐면 님비인 사람들. 님비족. Not in my backyard란 말이야. 그 앞글 짰단 거야. 님비에서 내 뒷마당 안에는 안 돼란 말이거나 혐오시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시설 그런 게 들어오려고 막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시위하고 막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못 오게 하고. 그 장애인 시설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장애인이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당연히 사람이 어딨어. 그 괜찮은데 자리 잡아줘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 2, 3년 전인가 장애인 아동을 위한 무슨 시설을 짓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짓게 되니까, 못 짓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장애인 엄마 아빠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울면서 제발 짓게 해달라고. 그 뭐 하는 거야? 그게 정말 선진국 맞아 그게? 어 보고 너무 마음이 안 들더라고. 마음이 안 좋던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식한테는 잘하라고 해서 정작 자기는 요 집값 떨어져 이딴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뭐니? 이게 님비족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엔 안 돼. 정반대가 핀피족입니다.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앞마당 쪽으로. 이건 좋은 시설 환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갑자기 지하철역이 생겨. 집값이 엄청 뛰는 거죠. 뭔지 알지? 역에서 가까우면 역세권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막 생겨요. 저 탕정인가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건 제 아파트 생기나 봐 이때만. 탕정역에서 뛰어서 5분 이렇게 써있던데. 보통 그렇게 안 쓰거든. 탕정역에서 5분 거리 이렇게 쓰는데 정말 가깝진 않아 봐. 탕정역 5분 거리 보통 걸어서 5분인데
뛰어서 5분 이렇게 써있더라고. 야, 뛰어서 5분이면 도대체 어느 사람 기준으로 뛰어서 5분인 거야? 전력 질주 말하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오죽 그 역세권이라고 강조하려고. 사진 올릴 테니까요. 여기다가 쓰세요. 너희는 예쁘게. 그 다음 갑시다. 거라지 세일을 참, 거라지 세일하고 야드 세일은 뭔지 알지, 얘들아? 자기 차고나, 이하용할 때 했었잖아. 보여주지? 그, 심슨스. 차고나 무슨, 이, 앞마당에서 세일하면서, 토이스토리. 세일하면서 자기 쓰던 물건, 보통 1, 2달러. 나도 가서 뭐, 좀 사고 그랬는데, 결국 사갖고 와가지고 한 번도 안 펴보더라고, 그 책을. 한 번도 안 쓰더라고. 결국 안 쓰는 물건은 안 쓰더라고. 옷도 팔아요, 막. 그 옷을 누가 사입나 하는데 그거 팔아요. 그 갔더니만 뭐 싸다고 사라고 막 그 주인이 그러는데. 자, 내려갑시다. 요 페이지만 해야죠. 이건 뭐 별건 없고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라고 할 수도 없고. 내려갑시다. 오는 아까 했지만 무슨 특정 날짜 앞에 뭐 이렇게 뜨면 이건 이제 공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거만 됐고요. On TV, On Air 쓰세요. 이거 니네 GPW가 어딘가 있는데 트리냐가 있던데 방송에 관련된 건 보통 On 써요. On TV는 TV에, On Air는 뭐야? 생방송 중인 뭐 이런 거예요. 방송 중인 또는 생방송 중인 쓰세요 이거. On TV는 TV에 The show is on TV. TV에 그 쇼가 나오는데 On Air는 생방송 중인 뭐 이런 거. 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불 딱 들어오잖아. 온 에어 그 간판 같은 데 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방송 중이라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79페이지까지 숙제를 하시고요.